다음에 자 우리 혁명 열사는 가서 참배하신 적 있는 거 그럼 이 사진 맞죠?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하세요. 맞죠? 저기는 제 사진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진 아닙니까? 아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은 맞죠? 제북 인사묘입니다. 혁명 열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 다른 데입니까? 뭐,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 두 분, 국회의원 24명이 안장되고 초대 서울대 총장 이춘호 박사, 초대 고려대 총장 현상윤 박사가 묻혀있는 그 묘지입니다. 네, 왜 혁명 열사능이라고 왜곡을 하십니까? 아시면서. 자,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왜곡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곡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확인. 제북 인사묘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왜 혁명 열사능이라고 왜곡을 합니까? 최정혜. 말씀하십시오. 내가 분명히 관계 맞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위에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왜 왜곡을 하시냐고요? 타이틀을 왜 붙이냐고요? 제북 인사묘라고 책에도 써 있는데. 잠깐만요. 유상범 의원님. 네. 아까 전 화면 띄워주세요. 저건 최재형 증인의 항변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아까 물어보는 거랑 다 규정을 해놓고 물어보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거 한번 띄워보세요. 아 그래서 정리했잖아요. 그럼. 혁명 열사능을 참배한 최재형 이렇게 앞에 위에 아, 글이 알아요.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열사능 참배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답변했어요. 그 부분은 자료를 잘못 준비하신 거고 최재형 증인으로서는 여기 아니, 혁명 열사능을 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변은 정당하고 그런 부분은 전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전 화면. 아니 위원장님. 예. 제가 분명히 이 열사는 간 거냐 간 게 맞습니까 물어봤고 본인은 거기가 아니라고 답변했고 자, 그래서 간사님, 자료가 물어는 지금, 그렇게 보신 건 맞는데 위에 혁명 열사는 참배한 최재형 목사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왜곡이죠. 자 그게 오류죠. 무슨 왜곡입니까? 그래 오류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류를 저지른 오류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오류를 인정하세요. 제주도 사진을 띄워놓고 울릉도 같지 않습니까? 자, 라고 말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잠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할게요. 자, 왜곡이라 하면 저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저질렀다.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유상범 의원님 얘기니까 이거 그냥 오류인 건 맞죠? 그러면 의원님. 그래서 그러면 오류로 그냥 정정을 하고 그건 아닌 걸로 정정하고 그냥 진행하시죠. 진행하시죠. 자, 뭐 다른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보시죠.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은 다 방북할 때 찍은 사진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최재형 증인. 주체사상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주와 주권을 지니고 민중 속에 면면이 이어졌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세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있어 보세요. 주체사상은 최재형 증인! 소리 내가, 들지 마세요. 내가 지금 최재형 증인은 내 질문에 동의하냐고 다 물어봤고 최재형 증인이 동의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럼 내 질문의 순서니까 내가 질문할 차례인데 최재형 증인이 끼어들잖아요. 자,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준수한다고 해서 인권 관련돼서 한 글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최재형 증인은 정치범 수용소를 부정합니까? 정치범 수용소를 아니 부정합니까? 긍정합니까? 말씀하세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러니까 부정도 긍정도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 국무부에서 2001년부터 22년째 북한을 종교자의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증인은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종교 부분, 인권 부분은 왜곡된 게 많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국제노동기구는 ILO에서 2019년 북한을 대표적인 현대판 노예제 사회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최재형 증인은 노동할 권리도 있고 안 할 권리도 있다 그러면서 이 국제노동기구의 평가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동의 안 합니까? 단답식으로 SNO로 말하기에는 그 설명이 부족하고요. 아니, 그 배경은 있지만 북한은 북한 체제의 노동의
현황이 있는 거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노동이 돌아가는 거고요. 네, 여기는 여기대로의 노동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걸로 좌파 논리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유 의원님. 예? 네? 예. 수고하시죠.